안녕하세요. MJTV입니다. 캐나다 이민 은퇴 세계 마지막 회 시간으로요. 그동안 네 번째 시간에 걸쳐서 다 못했던 그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개정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공지가 있었는데요. 아직 뭐 홈페이지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Express of Interest 시스템으로 개정을 해서 점수제로 바뀐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또한번 이렇게 또 캐나다에서 다량으로 이제 75점 되는 점수를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그렇게 보낸 적이 있는데 다시 400점이 넘는 점수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조건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비슷하지만 농장 이민, 공업 이민, 이 부족 직군 이민은 윈저 리밍턴 지역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 결산을 보면요. 지금 이 8,054명의 4가족이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부족 직군으로 608가족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용주 스폰서로 1,558명이 이제 영주권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 학생으로 1,752명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킬 트레이드로 이제 1,106명 그렇게 해서 다 받은 사람이 8,054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 이민으로는 한 명이 이제 한 가족이 받았습니다. 2020년에 그 스트림 오프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인디맨드 부족 직군은 365일 중에 320일이 닫혀 있었고, 박사과정 스트림은 365일 1년 내내 열려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 이민도 1년 내내 열려 있었고, 석사 이민 한 명, 아, 한 하루,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주 스폰서 3일,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스트림은 이제 이거는 이제 칼리지나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이제 주는,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 3일 동안이 오픈이 돼 있었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 이민 10개 나라를 이렇게 보면 인도가 4,212명, 전체의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1,350, 그 다음에 브라질이 3등으로 310,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276명.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이민자들이 이제 인도나 중국, 그 다음에 브라질, 한국,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모로코, 필리핀, 이란, 베트남 이렇게 있습니다. 숫자에 비해서 비중이 이제 인디아하고 차이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체 75%를 이제 인도나 중국 사람들이 이제 영주권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밍턴 정착 목표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취업하셔서 이제 거기 조건에 맞는 이제 그 영주권 카테고리에 맞는 취업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을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연금, 그다음에 여기 빠졌지만 그 자동차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연금은 이제 직전의 소득의 18%까지 불입을 해서 이렇게 세이빙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이제 할부하지 않고 이제 모기지를 활용을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그 부채, 장기 부채를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투자 가치가 높은 집을 구입을 할 거고요. 물론 지금 살려고 하는 집이 뭐 가금액이 안 맞아서 당장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투자 가치가 높은 집을 구입할 거예요. 보통 한 5년에서 7년? 뭐 적게는 3년에서 5년 만에 집을 되팔았을 때, 이제 많이 고치지 않고 그 투자 가치가 높은 집을 구입을 할 것이고요. 졸업, 취업, 그다음에 영주권, 그다음에 직무 설계, 그다음에 은퇴 설계를 그렇게 정착하는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농장 취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농장 여기 보시면 좌뱅크 www.jobbank.gc.ca에 들어가면 베지터블 패커 팜이라고 나오고, 여기 TGG 메스로나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5명을 뽑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4.39에 이제 30에서 48시간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렇게 잡이 이제 나온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그 영주권에 필요한 그 중간 급여는 14.60인데 이 오퍼 웨이지는 13.39니까
뭐 3개월 그 수습 기간 다 지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또 보내면 급여가 이렇게 14.60 이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지터블 패커 팜에서 하는 NOC 8611은 이게 저기 인디맨드에 들어가는 직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디안 웨이지는 14.6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조업에도 이제 머신 오퍼레이터라든지 메탈 폴징 오퍼레이터 같은 그런 잡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5.66에 40에서 44시간을 일을 하게 돼 있고 데이 이브닝 쉬프트가 있기 때문에 3교대 이제 2교대로 이제 스윙 쉬프트 2주는 오전, 2주는 이제 오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3교대가 있는 회사는 이제 뭐 아침 7시부터 3시, 3시부터 11시, 11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미디안 웨이지는 20.56이고요. 지금 이제 시작은 이제 15.66부터 이런 경우는 이제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공장 경력 1년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아서 이제 머신 오퍼레이터로 이제 더 이제 나가기 때문에 20.56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프로베이션을 마치고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를 계속 일을 하셔서 이 정도에 되는 그 스킬을 갖추셔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농장처럼 이게 미디안 웨이지에 빨리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20.56까지 가는데 대략 넉넉 잡고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하고 동시에 이제 한 명은 취업, 한 명은 이제 학교를 다닐 경우에 이제 투톱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이 정도 미디안 웨이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은퇴연금에서 페널티 없이 최초 생애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홈 바이얼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RSP, 그러니까 은퇴연금에서 이제 일정 부분을 이제 집으로 이제 꺼내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35,000불까지 2021년에는 내 연금에서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35,000불을 내가 붓고 싶다고 연금에 부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오셔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고 그 직전에 18%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18%로 이제 그 저기 직전에 그 이제 벌어들인 소득만큼 그 룸을 이제 세이빙즈에 이제 RRSP 세이빙즈 어카운트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이제 35,000불이 모이면 그 돈을 이제 그 세금을 내지 않고 꺼낼 수가 있는데 이 꺼낸 금액은 이제 15년 안으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밍턴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집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것을 이제 키지지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홈페이지나 MLS 그런 데서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아이가 하나 있고 아니면 아이가 없거나 그러면 아파트에서 지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투베드럼 아파트룸 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유틸리티가 포함이고요. 1,525불의 캐나다 달러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통 1,500불 정도면 방두개 있는 그런 저기 아파트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 하나 있는 아파트는 한 1,350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우스는 2,300불에서 3,000불, 3,500불까지 이렇게 뭐 천차만별인데 일단 레밍턴에서 하우스 자체를 구하는 것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 다섯 개, 화장실 세개 반, 카 거라지는 세 개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주 굉장히 큰 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얻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타오르는 주식시장 1, 3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교를 다니시고, 그 다음에 농장이나 이제 제조업에서 일을 하시고, 그렇지만 또한 가지 이제 수입을 계속 또 늘리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소득을 잡을 때, 이제 농장에서 일한 소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얻은 소득도 이제 포함을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한 1,200불 정도를 3개월 동안 이제 주식으로 이제 수입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좀몇 가지를 사고 팔았는데, 레이브는 이제 피자인 그 그룹에, 티투 바이오 시스템스, 그 다음에 글로 모바일, 그 다음에 맨카인드 코퍼레이션, 이게 팔아서 이제 그한 저기 그 캐나다 저기 TFSA 어카운트라는 게 이제 텍스 프리 세이빙즈 어카운트인데, 여기서 발생한 수입이에요. 992.79가 수입으로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 수입을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이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주식 계좌에서 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사고 팔았는데, 여기서 대략 한그 배당금 나온 거 하고 이제 이것저것 합쳐서 보니까 이제 36.70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수수료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한 24불 정도를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냥 일반 계좌에서 얻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개인 일반 계좌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미화로 한 230불 정도의 그 소득이 3개월 동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고 판 거는 뭐그 배당금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자 그 백신하고, 그다음에 온코노바 그 진단 키트, 근데 거기서 이제 29.22불, 그다음에 티투 바이오 시스템은 13불, 그다음에 이제 그 마리화나 주식인 틸레이에서 174.54를 받았고요. 애플 이거 제가 실수로 모르고 한 개를 팔아 이제 살려고 했던 거를 팔아가지고 12.49에 이제 손실을 봤습니다. 여기 그 리밍턴에 이제 그 크라이슬러 매장하고 GM 매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드 매장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차를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크라이슬러나 GM 매장 이런 데 가셔가지고 대략 한 만불에서 2만불 때뭐 저렴한 것은 이제 그렇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수리나 이제 소모품 가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또 이렇게 뭐 장비 뭐저 집이 아파트라서 차를 고칠 이렇게 뭐 스스로 고칠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너무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팔았을 때도 이제 마일리지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아서 몇천 달러 정도의 이제 그 감가상각을 가지고 이제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차량을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오신 지뭐 1년 돼가지고 신용이 생겼다고 이제 할부로 이제 차를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모기지 나올 때 이제 그만큼 이제 줄여 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차는 이제 그 현찰이 있으시면 다 한꺼번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간 굉장히 뮤추얼 펀드 뭐 주식 시장이 달아올랐죠. 그래서 저는 보통 한20% 정도의 수익률이 있었는데, 뭐올 1월부터 3월까지는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고요. 2% 정도의 수익률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식은 이제 대략적으로 한 1000불 정도의 이제 수익을 봤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런데 이제 그 뮤추얼 펀드는 1년 동안 35.8%의 그런 캐피탈 게인이 증가를 했고요.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약한 700불 정도의 이제 인베스트 게인이 있었습니다. 장기 투자 및 폭락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 은행에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뮤추얼 펀드하고 회사 소속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뮤추얼 펀드가 서로 수익률이 많이 틀린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는 이제 그룹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중견 뭐 중소 어소 아, 중대기업에 비해 이제 그룹 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산이 이제 거의 뭐 몇십억 정도 되는 은퇴 자산이 이제 그걸로 이제 그 파이낸스 컴퍼니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이제 직원들이 그걸 선택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은행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 매니지먼트 수수료도 되게 높고 그리고 이렇게 보통 리스크가 많이 없는 것들을 소개를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뽑아낸 TD 유로피안 인덱스 펀드라든지 TD 차이나 인컴 앤 그로스 펀드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펀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프도 보시면은 그냥 들락날락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들은 뭐 2%의 그 서비스 피를 주고라도 단기적으로 뭐 사고 팔아야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은행에서는
그 리스크가 많지 않은 것들만 소개를 하고, 실제로 이렇게 손해라든지 그 다시 아니면 그만큼 이제 올라가는 게 일반 그거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이런 주식 이제 뮤추얼 펀드들을 발굴을 하고 폭락장에 최대한 여유 자금 캐시를 확보해서 주식 뮤추얼 펀드의 물량, 그러니까 저기 유닛이죠. 물량을 늘리는 것이 확실한 투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 이제 유로피안 펀드가 이제 확 꺼졌을 때 그때 이제 주식 수를 늘려놨으면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이제 이 시점에서 이게 18,000달러로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상승률이 아 소득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1995년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기 TD 차이나 인카면 그로스 펀드인데 95년에 만불을 투자를 했는데 이걸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 놔뒀어요. 그러니까 2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3만 불이 됐다는 3배로 이 돈이 늘었다는 이제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은퇴연금 뮤추얼 펀드 이렇게 보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왼쪽 거하고 오른쪽 게 나스닥하고 이제 다우존스 펀드예요.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 이제 98년도 4월에 6,334였던 게 이제 지금 2020년 1월에는 48,000으로 이제 확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고 왼쪽에 보시면 거의 떨어진 적이 없이 그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그 지수는 뭐 저기 특정 날짜만 제외하고 마이너스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상승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TD 캐네디언 에퀴티, 차이나 인컴 크로스 펀드, 유로피안 인덱스, 컴포트 어그레시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뮤추얼 펀드 개수가 기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100불부터 이제 이것을 살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그만 금액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보통 이제 일주 단위로 사야 되지만 뮤추얼 펀드는 이제 소수점으로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만 일부 이제 100불을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소수점으로 이제 유닛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뮤추얼 펀드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은요, 크게로 이제 세 가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은퇴연금이라고 그러는 RRSP로 이제 세금을 이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RRSP로 이제 은퇴연금에 부은 금액은 전부 다 이제 그 소득에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예를 들면 10만 불을 벌었는데 3만 불치 이제 RRSP 은퇴연금을 저축을 했다 그러면 실제 소득이 7만 불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양육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그만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부 이제 교회나 이제 그런 뭐 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많게는 이제 30% 정도 이제 예를 들면 만 불을 기부를 했는데 내 세금 급간이 이제 30%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불 이제 한 거에서 기부한 거에서 한 3,000달러는 이제 세금 환급으로 돌아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값은 이제 자기 소득의 3%가 되는 금액이 초과하면 예를 들면 5만 불을 벌었는데 약값을 이제 1,500달러 이상 썼다 그러면 그게 이제 환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약값을 1,500불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 약값이라든지 이제 뭐 치과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한 비용이 그렇게 3%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를 뭐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집어넣어도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고 기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득이 기본 공제 금액 예를 들면 뭐 13,500불, 14,000불 정도를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환급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은퇴연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룸이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은 뭐 작년에 2만 불 벌었어요. 그러면 18%면 3,600불인데 내가 3,600불 이상 그 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축을 더 많이 해도 물론 저축을 더 많이 하면 페널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세금 환급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인데요. 예, 양육비가 400불이 4월 26일부터 이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온타리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예산에 포함된 자녀 양육비 지원금이 오늘 26일부터 제공된다. 스티븐 레체 온주 교육 장관은 코로나 사태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총 9억 8천만 달러를 드려. 그래서 저희 아이들처럼 이제 셋이 12학년 이하의 아이들이 3명 있는 경우는 이제 4월 26일 날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1,200달러가 이제 통장에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기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리밍턴이라는 도시가 이제 맥클린이라는 그런 잡지에서 캐나다에서 이제 가장 위험한 도시를 이제 229개 도시를 선정을 1등부터 229등까지 매겼는데, 리밍턴의 안전도는 219등에서 166등. 그래서 219등이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킹스빌은 229 이제 등 중에서 219도. 제가 이제 리밍턴이나 킹스빌에 있으면 굉장히 이제 뭐 윈저 같은 이제 큰 도시에 비해서 안전한 느낌입니다. 물론 윈저는 그 주거 지역이 아닌 그런 다운타운 지역에 이제 크라임 레이트가 많다는 얘기였던 건데요. 이게 뭐 토론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00등 정도 되고 90등 100등 되고 윈저도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 국경과 이제 접하다 보니까 뭐 다운타운 쪽을 뭐 그렇게 잡은 모양인데, 뭐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는 윈저 에섹스 카운티의 그 안전도는 굉장히 그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세인클레어 대학 입학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 그 지역이 세인클레어 대학, 그 다음에 이제 윈저 대학,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미국에는 이제 디트로이트 머시 대학, 그 다음에 이제 웨인 스테이트 대학, 그 다음에 이제 미시간 주립대학, 유니버스 오브 미시간하고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스트 랜싱에 있는 그런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쪽으로 이제 토론토 쪽으로 가면서 런던의 웨스턴 온타리오 이제 2시간 거리, 그 다음에 토론토 대학, 그 다음에 뭐 해밀턴의 맥마스터 대학, 뭐 이런 그 다음에 욕 대학 이렇게 있는데, 저희 세인클레어는 이제 뭐 1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 이렇게 대학 이제 학과 과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게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한국에서 이제 가져오셨던 경험하고 서로 매칭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정착까지 이제 진행을 할 것인지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입학 상담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직무, 진로, 그 다음에 자녀들의 진학 상담까지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학 성적은 기본적으로 IELTS 6.0 아카데믹이 있으셔야 되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듀오링고를 승인을 해가지고 100점 이상 받으시면 되고요. 어학연수로 오실 거면 이제 지금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학기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학 학기를 이제 EAP라고 하는 것을 8단계를 종료하시면 되고, 보통 1월 달에 입학을 하시면 그 4단계를 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 6, 7, 8 해서 이제 9월에 입학이 가능하게 1월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실력이 돼서 이제 7단계가 되시면 5월부터 시작하면은 7단계로 해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8단계를 해서 이제 9월 달에 학교를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3월이니까 보통 이제 6, 7, 8단계, 고 4, 3단계에서 어학연수에서 이제 9월달 입학 또는 내년 1월 입학을 지금 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비자 및 코로나로 입국 승인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비자가 나오더라도 학교에서 이제 그 격리 과정이나 이런 것을 승인을 안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9월달에 입학을 하시는 분들은 어학 점수가 이미 있으셔도 이제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입국은 한 학기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내년 1월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지내시게 되고요. 비자 및 입국 준비, 그 다음에 자동차 및 주택, 아파트 렌트 같은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의 그 경력과 입학 수속,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담, 그리고 이제 진로 직무 상담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무료 이제 진단 서비스와 그 다음에 유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